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 코나 차량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차량을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코나인데 요거 옵션이 너무 없는데 옵션을 좀 좋은 것좀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1.6 터보 모던 테크 차량, 거의 풀옵션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차량 거의 뭐 신차급으로 솔직히 뭐 하부나 이런 점검이 필요 없을 듯한데, 그래도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부터 진단기 스캐너를 이용해서 고객님께서 직접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저희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를 보시다시피 정말 누유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예요. 밑에 하부로 이동을 해서 정말 깨끗한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언더코팅이 되어 있네요. 기존에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추가로 사비를 들이셔서 언더코팅이 추가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가장치도 조금 뭐 품본이 다 그대로 적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타이어 트레드 정도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6.50 신품급 타이어가 약한 8mm의 미리 수치가 나오는데, 해당 차량은 약한 70%에서 8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중간 부위도 이렇게 보시면은 언더코팅이 추가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체 신차급 수준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봐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조인트나 이런 부싱 상태 보면은 정말 신차급 수준에답게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쪽도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어서 타이어 정도만 봐드리고 갈게요. 약 4.48, 약한6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오일 팬 쪽하고 트랜스미션 쪽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깨끗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뭐 누유 하나 없이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단지를 방문을 하셔도 이렇게 하부 보시기가 조금 힘드신데,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부터 꼼꼼하게 해서 고객 집 앞까지 배송 가능한 실매물 차량입니다. 번호판도 항상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엔진오일들이나 이런 소모품들을 바로 교환을 하셔야 되는지 저희 엔진 오일 테스터기를 통해서 오일 양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육안상으로 오일이 그렇게 뭐썩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충분히 센서에 적셔서 오일 점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신차급 수준이다 보니까 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엔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특별히 봐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오일 양도 뭐 깨끗하고 정말로 뭐 품번이 그대로 다 적혀 있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일은 한 1000km에서 2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환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배달의 딜러가 이런 점검들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못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스캐너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좀더 면밀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 진단 시연에 앞서서 주행거리 확인하고 가실게요. 2만 7천 km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사람들이 점검함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정비용 스캐너를 통해서 고장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고장 코드 없다라고 나오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 볼게요. 엔진 회전수를 통해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전도 검사합니다. 근데 해당 차량 정말로 아이들링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로 해당 차량 상태 좋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오토미션 고장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고장 코드 감지 안됨.
이렇게 해서 진단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당 차량 옵션을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모던 테크 등급인데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감지기, 네, 좌측에 그 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하이패스 ECM 룸밀러, 네, 블랙박스도 상당히 상태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이상 없이 깨끗한 화질을 네, 유지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주행 거리가 원체 짧다 보니까 가죽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좌석이 지금 보시는 조수석 시트만큼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내 그 리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실외로 이동해서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원체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이라 고객님들한테 약간의 스톤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붓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면에 정말로 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도 휠 상태도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그 먼지는 있는데 휠 스크래치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짝 두 개도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나 차량 트렁크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 정도의 또 6대4 폴딩이 그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니고 근데 뭐 막 큰 짐을 싣거나 들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썬팅이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들 전혀 없고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수석 쪽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약간의 이런 살짝 휠 스크래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19년형 코나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해당 차량 고객님 실차주와 직접 전화하셔서 거래되시면은 저희가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는 실매물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나 차량을 만나봤고요. 리뷰 담당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